지구나 우주의 생명의 비밀을 추궁하며 인간은 항상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계산의 오차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을 알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그러한 많은 실험을 하면서 자연계를 변화시켜 왔는데요. 하마터면 변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멸망시켰을지도 모를 실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실험들의 10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피쉬 프라임. 스타피쉬 프라임은 외기권에서 일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인공 핵 폭발입니다. 원래는 고고도에서의 폭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된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냉전의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에 미국에 의해 시행되었는데요. 태평양 400km 상공에서 핵탄두가 히로시마의 100배인 1.4메가톤에 이르는 위력으로 폭발했습니다.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의 폭발로 인해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구 자기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기도 했습니다. 지구 자기가 변화한다는 것은 우주선에서 지구를 지키는 장벽의 역할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구는 우주의 위험한 방사선에 노출되고 동식물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사람들이 암에 걸릴 위험이 급등합니다. 지구 멸망이라는 대참사는 피할 수 있었지만 고에너지 일렉트론에 의해 단시간에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당시 낮은 궤도로 날고 있던 인공위성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핵실험을 두려워한 소비에트 연방은 고고도에서의 핵실험을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는 곧 우주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1967년 우주조약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슈퍼박테리아 1971년. 과학자인 아난다 모한 차크라바티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원유를 분석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 수습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실험을 통해 이 박테리아가 원유 분석에 매우 효과적이며 당시 사용되고 있던 처리 방법보다도 유해성이 낮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박테리아는 실험실 밖에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슈퍼박테리아가 속해 있던 슈도모나스 속은 전 세계의 토양에서 관찰할 수 있는 미생물로 한번 풀어놓으면 제어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크라바티가 만들어낸 신종 박테리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박테리아보다 100배나 빨리 원유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대 하드론 충돌기.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물리학 실험인 거대 하드론 충돌기는 소립자들을 고속으로 300조 회 충돌시켜 빅뱅 직후의 상태를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이 일련의 실험들은 힉스 입자 발견에도 공헌하였습니다. 힉스 입자는 신의 입자라고 불리며 다른 소립자들의 질량을 정해줍니다. 또한 이 충돌기는 태양의 25만 배나 뜨거워 섭씨 4조도라는 사상 최고 온도를 만들어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실험에는 항상 큰 위험성이 따르죠. 몇몇 과학자들은 소립자들이 고속으로 충돌하면서 블랙홀이 생겨 지구가 빨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미지의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미지의 물질이 생기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 지구의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구 자체가 파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콜라반도 초심도 시추공. 콜라반도 초심도 시추공은 소비에트 연방이 지구의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실험 과정입니다. 실험 당시 시추공은 막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2km의 깊이까지 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표에서부터 지구의 핵까지의 거리 중 0.2% 미만의 지점입니다. 지구의 중심까지 가기에는 어림도 없는 결과였지만
당시에는 지각이 대규모로 굴착되어 인공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규모의 지진이나 화산 폭발의 가능성도 예상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실험 중에 그런 재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1992년 땅속 온도가 섭씨 300도를 넘게 되면서 시추는 중단되었습니다. 벼 도열병. 냉전 시대 미국에서는 벼 도열병균을 무기화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균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세계 인구 40% 이상이 의존하는 두 종류의 중요한 작물인 쌀과 밀을 멸종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진 무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균은 작물의 벼 도열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매년 6천만 명의 식량이 될 양의 벼를 말려 죽이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942년에는 도열병 창궐이 한 원인이 되어 벵갈기근이 발생해 200만 명이 아사했다고 합니다. 도열병균이 하나만 잎에 옮겨 붙어도 하룻밤 사이에 몇천 개의 포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병은 급속도로 전체 작물에 퍼집니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 균이 퍼졌다면 한순간에 30억 명분의 식량이 피해를 보는 대기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쌀 생산지에 한 번만 병균이 옮겨져도 이를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은 1951년부터 1969년까지 31번이나 이러한 무기화 실험을 했다고 추정되지만 1973년에는 도열병균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큐리 계획과 볼케이노 계획.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소련군은 지구의 대륙판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세 번의 지하 핵폭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의 대륙판을 건드리는 것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의 대규모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지구의 구조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세티,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1977년 8월 15일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세티 계획에 참여하고 있던 한 과학자가 빅 이어라고 불리는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강한 전파 신호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리는 이 신호는 현존하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근거 중 가장 강력한 증거였는데요. 신호가 감지된 이후로 계속해서 천문학자들이 외계 생명체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다른 태양계에 신호를 보내고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또한 시도 중입니다. 한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오게 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지의 행성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생명체라면 그곳을 정복하여 정착하려고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호킹 박사는 외계인의 침략을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에 빗대었는데 실제로 유럽인이 미대륙을 발견한 후 500년 만에 미국 원주민의 90%가 학살되었습니다. 패스트 무기화. 냉전 시대 소비에트 연방은 항생물질에 내성이 있는 패스트균을 포함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병원균이 민간에 유출된다면 병이 순식간에 퍼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당시 소비에트 고순도 생물학 연구소의 계획 책임자였던 블라디미르 파세크니크는 망명 후 소련이 탄저균, 에볼라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를 무기화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만 패스트균으로 인해 5천만 명이 병사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 위력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당시 7년 만에 유럽 인구의 60%가 소멸한 것입니다. 만약 요즘 시대에 패스트균이 무기화되어 유럽 인구의 60%를 덮쳤다면 사망자는 5억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트리니티 핵실험. 트리니티 핵실험은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핵무기 폭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자폭탄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물체였는데요.
폭탄이 실제로 작동되는지의 여부는 과학자들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엔리코 페르미와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에드워드 텔러가 당시 실험에 참여 중이었는데 그들은 폭발의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설에 의하면 폭발에 의해 질소 원자핵의 자동융해가 일어나 지구대기 전체가 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험은 뉴멕시코주의 엘라모고도에 있는 미 연방국 공군기지에서 진행되었고 무사히 성공하였습니다. 암흑물질 가설. 1990년대에 암흑물질을 관측하고 있던 과학자들은 우주를 파멸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84.5%는 우주공간에 침투하여 우주를 확장하는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라고 불리는 미지의 물질에 의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자제논효과는 양자역학 법칙 중 하나인데 이 효과를 양자역학의 법칙에 적용하면 관측이라는 행위에 의해 양자 내 시계의 상태로 바뀌어 양자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로렌스 크라우스 교수는 이 법칙이 우주의 암흑에너지에도 적용될 수 있어 과학자들의 암흑에너지 관측이 암흑에너지 자체의 붕괴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결과적으로는 우주가 붕괴하였을 것입니다.